네, 상추들 잠시만요. 네, 공지사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상훈 TV 시청률 평가가 네, 이상훈 TV 3주년을 기념해서 열립니다. 또 스페셜 게스트가 시험 문제를 출제해주니까 또 기대해주시고요. 시험 방법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총 20문항이고요. 오지선답니다. 그래서 네, 고득점자 순으로 선물을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선착순으로 가장 빨리 네, 고득점자를 받으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린다라는 점. 그래서 1등부터 5등까지는 그렇게 아마 만점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1등 선물은 여기 보이시는 네, 나노건틀렛 헐크 버전, 2등은 여기 밑에 있는 나노건틀렛 아이언맨 버전, 3등은 여기 지금 박스 잘 안 보실 겁니다. 카툰 박스만 있는 저게 네, 스탠리 토르 3 라그나로크 버전, 4등은 네, 아이언맨 2 위플래시 재판, 5등은 가모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또 선물이 5세트가 또 더 있습니다. 여기 아이언 스튜디오 1:10 스케일의 헐크, 그리고 여기 리뷰는 안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또 구입을 했습니다. 네, 5% 메카 더 V 원더우먼과 치타가 들어있는 네, 레고, 그리고 코스베이비 3종 세트씩 2개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아이언맨 토르 캡틴 마블, 아이언맨 토르 캡틴 마블 이렇게 해서 또 5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 친구들은 또 고득점자에 한해서 또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천천히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첨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1등부터 5등까지는 선착순 고득점자에게 선물을 드리고 6등부터 10등까지는 마감 후에 동률인 고득점자들을 총 모아서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로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 일은 언제냐? 2월 28일 저녁 6시부터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감 시간은 다음날 아침 6시, 네, 29일 아침 새벽 6시에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이상훈 TV를 그냥 꾸준히 한 번씩은 그래도 계속 보고 계신다? 네. 한 해도 빠짐없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메일 주소에다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겠죠. 보내실 메일에다가 본인의 이름, 그리고 이 유튜브 아이디, 연락처, 받으실 주소는 꼭 기재를 하시고 그냥 그 내용에다가 1번에 뭐, 2번에 뭐 요렇게 네, 오지선다기 때문에 뭐 1번에 1, 2번에 2, 3번에 3 해서 20번까지를 꽉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뭐 엑셀 파일로 보내시거나 네, 한글 파일로 보내시거나 이렇게 다른 파일로 보내시는 거는 제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메일 내용에 바깥에다가 그냥 쫙 적어주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어렵진 않죠? 부담은 갖지 마시고 네, 재미있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